해변 송림을 따라 걸으면 어느새 조급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여름 휴가지로 인기 만점인 관매도의 가장 큰 자랑은 해수욕장. 관매도를 대표하는 관매 8경 중에서도 제1경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씨름을 하세요?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백사장이 완만하고 깨끗한 모래사장이 일품. 모래의 입자가 부드럽고 찾아서 떡모래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모래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가는 고등의 흔적이 마치 그림 같은데요. 야, 여기 엄청 많아. 마음껏 뛰어놀아도 위험하지 않은 모래에서 바다 생물들까지 만나니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신난 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뭐하고 계세요? 저요? 제자 깨고 있어요. 조개? 네. 잡았다. 네? 봄을 찾기 하듯 모래 속에서 캐낸 조개. 진짜 우리 말도 이렇게 긁다가 홈이 탁 걸려. 네, 딱 걸리지. 그죠? 의욕 넘치는 아가씨들 뒤로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조개 캐기 삼매경에 빠진 아저씨들. 그대로 앉아서. 네. 때묻지 않은 관매도에 자연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드는 사이 사람들도 순수한 시절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해변을 둘러싼 산에 오르면 한적하게 섬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환상적이죠. 완전 이국적인 분위기고. 와, 멀리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바위는 뭘까요? 여기. 아. 바로 옥황상제가 아끼던 공깃돌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꽁돌 바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약지. 이렇게 하고 지금 딱 손가락 형태로 막 여기서 보면 그대로 손가락 형태가 딱 나오잖아.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는데요. 비춧빛 남해 바다까지 한눈에 가득 담고 정겨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걷기 좋은 섬답게 담아놔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곳이 관매도인데요. 해풍과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다는 낮은 돌담과 벽화가 어우러진 마을길은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마을이 좀 고요하다고나 할까요?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잘 어울리네. 이게 저기 그 마을하고 너무 조용했다 그랬잖아, 마을이. 그랬는데 연꽃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잘 어울리네. 벽을 채운 그림들은 마을의 생기까지 더해줍니다. 관매도의 옛날 이름은 볼매도였다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니 볼수록 매력적인 섬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뭐 파고 계시나 봐요? 막걸리, 미어까지. 관광객도 얼마 없는 조용한 거리에서 소박하게 장사를 하고 계신 할머니. 내놓은 건 많지 않아도 이게 다 관매도 대표 상품이랍니다. 돌에서 뜯은 것이요. 여기는 뭐 이런 것들 유명한가 봐요? 그래야지. 토다고 저 미역하고 두 가지. 물이 다른가. 또 미역도 그렇게도 맛있다가요. 진도 미역이. 막걸리장 사자서 맛있을게. 일행과 잠시 떨어져 마을 구경에 나섰다는 아저씨가 자리를 잡고 왔는데요. 아니요. 쌀을 안 넣죠? 맨 쌀이요. 즉석으로 준비한 안주, 할머니가 영양만점 미역귀를 골라 내어주십니다. 이거 미역 뿌리야, 뿌리. 여기 몇 년 살아겠어? 이거 산 60년. 60년? 시집 어디서 오시고? 저 찌까난 동네죠. 또 소마들하고 있어라. 네. 그 섬에서 왔어. 아, 섬에서 시집 왔고 왔더니 섬으로. 지금은 딸이 그 동네에서 사는데 지금 동생한테 나를 했어. 그래갖고 우리 왔지. 그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중매기로. 할아버지 얼굴 안 보고 결혼하셨어요? 안 보고 했지. 아이고.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섬에선 여독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